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신문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그런 기사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북한이 첫 번째 자정 열병식을 거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연설에서 북과 남이 두 손을 맞잡는 날을 기원한다, 그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0시부터 약 3시간가량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참석해서 김정은은 밝은 회색 서양식 정장을 입고 짙은 회색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다. 이 북한의 고위 관계자들, 특히 김정은이 하는 말, 행동, 양복,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정치적 의미를 우리가 잘 이렇게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에 열린 열병식을 19시간 만에 녹화 중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에서 연설을 진행했고 행사 참가자와 평양 시민 등이 코로나19 사태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왜 양복을 입었을까? 이런 코로나를 겁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만 명이 운집한 그런 군중대회를 왜 개최했을까?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해방 75주년, 우리는 건국이 48년이었기 때문에 건국 72주년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김정은의 연설에서는 그의 저의가 살짝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 등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자위적 정당 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 누구를 겨냥해서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더 의미심장한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북과 남이 두 손을 맞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 그런 악성 비루스 백마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제발 지키고 행복한 웃음이 지켜지길 간절히 바란다. 사랑하는 남녀 동포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유화적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런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김정은의 연설문이라든지 김정은의 제스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은 체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체제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어떠한 종류의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도 특정 인물을 쏘아 죽일 수 있고 소각시킬 수 있는 체제가 바로 북한 체제입니다. 여러분, 해양수산부의 표류한 공무원을 처리하는 건 과정은 아주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겁니다. 북한 체제가 어떤 체제인가? 북한 체제에는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노예입니다.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북한 체제 하에서 노예입니다. 북한 체제 하에서 아무리 고위층 인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노예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장 입장에서 김정은의 명령 없이 남한 사람들이 표류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그 체제가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노예 체제입니다. 조선조와 엇비슷한 체제인 거죠. 모든 것의 소유자는 왕이었습니다. 그 체제. 우리가 1945년 해방과 1948년도 제헌국회와 대한민국의 건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든 위협은, 우리가 만든 그런 아주 걸출한 성과란 것은 노예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대한민국은 만들어낸 겁니다. 헬조선이나 헬민국이나 이런 이야기가 유행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큰 업적을 성취했습니다. 노예가 없는 체제를 만들어냈고 한반도 이북의 또 한 체제란 것은 조선조와 연결된 연장선상에서 노예가 존속하는 사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두 체제는 절대 접점이 없습니다. 두 체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절대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일군의 정치 세력들은 지금도 꿈을 꿉니다. 노예 체제하고 노예가 존재할 수 없는 체제가 함께 평화를 공존할 수 있다. 여러분,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노예 체제하고 노예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가 어떻게 상호 평화가 공존할 수 있고 상호 이해가 공존할 수 있고 상호 동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까? 두 체제가 일국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 원천적으로 연방제와 같은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고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고 서로가 체제가 근본적으로 노예체제하고 비노예체제가 어떻게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남북이 힘을 합쳐서 이런 게 다 정치적 수사고 상대방을 기만하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그런 술책이나 정치적인 선동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체제가 다른 겁니다. 북한은 여전히 지난 70년 동안 500년 동안 존속했던 조선 왕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노예 체제인 겁니다. 노예 체제. 여러분 노예 체제가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악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래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굴복시킬 때 CIA라든지 그런 많은 대외정보를 다룬 쪽에서는 소련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농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지도자의 정치적 신념이 결국은 소련 붕괴를 와해시키는 데 결정적 조율을 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분명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소련 체제는 악이다야. 선은 악과 손을 잡을 수 없다야. 이런 뚜렷한 지도자의 개인적 신념과 개인적 판단과 개인적 가치가 아닌 결국 소련 체제를 와해시킨 겁니다. 저는 노예 체제와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노예 체제와 낮은 연방제 같은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노예 체제가 요구하는 그런 약속도 믿지 않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저와 정치적인 그런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주장을 믿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노예 체제 하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은 김정은이라는 사람입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국방위원장입니다. 30대 국방위원장 한 사람 제외와 모두가 노예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번영의 길로 달려온 대한민국 시민들은 노예체제를 해방시키고 노예체제 하에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인간적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헌법적 의무와 동시에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